최근 버거 마니아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수제 버거가 있습니다. 과연 어떤 매력이 있는 걸까요? 하잖아요. 햄버거 같은 경우 이거는 고기 부드럽고 빵도 부드럽고 빵 없어. 빵 있어. 빵 이거 햄버거 아니에요? 수제 햄버거? 아니, 앙금 없는 찐빵도 아니고 빵 없는 버거라니. 이게 무슨 소린가요? 그 속을 들여다보니 정말 빵 대신 두툼하고 먹음직스러운 달걀이 올라가 있었습니다. 기존의 틀을 깬 수제 버거를 만들고 싶었어요. 그동안 먹어왔던 버거와는 시작부터 달랐습니다. 무와 바나나 그리고 로즈마리를 이용한 독특한 숙성법으로 수제버거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고 있었는데요. 한 사람의 청춘이 담겨있기에 더욱더 특별한 수제버거. 인생의 대표 메뉴. 버거의 인생을 건 청년 달인을 만나봅니다. 달인을 만나기 위해 찾아간 곳은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한 작은 버거집. 아니나 다를까 입소문 듣고 찾아온 사람들로 북적북적합니다.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꼭 먹는다는 인기 메뉴는 바로 요 오믈렛 버거. 최근 SNS상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만큼 먹기 전 인증샷부터 찍어줍니다. 보통의 수제 버거와는 달라도 한참 다르다는 달인의 버거. 빵이 아니고 그 빵 역할을 오믈렛이 대신하는 특이한 개념의 수제버거예요. 패티를 감싸고 있는 재료가 빵이 아닌 촉촉하고 보드라운 달걀이라는 사실. 이 작은 변화로 남다른 맛의 조화를 이끌어내고 있었는데요. 그냥 봤을 때는 딱 그냥 햄버거인데 먹었을 때는 그냥 요리를 먹는다는 느낌이었어요. 버거가 하나의 요리로 인정받기까지 달인의 엄청난 노력이 깃들여 있었습니다. 이렇게 빨리 져서 형태는 잘 잡히되 좀 더 부드러운 식감을 원해가지고 그래갖고 이렇게 빨리 젓고 좀 많이 젓는 편. 빵처럼 폭신하고 부드러운 식감을 내기 위해 최대한으로 달걀물을 저어 사용한다는 달인. 이처럼 공을 들여야 입자가 고운 오믈렛이 탄생하는데요. 자, 이제 완성된 오믈렛을 두 개로 나눠 하나는 패티의 아래에, 나머지 하나는 패티 위에 올려둡니다. 달걀 특유의 풍미와 고기 패티의 농후한 맛이 어우러져 독특한 맛을 자아내는 오믈렛 버거. 과연 달인은 이런 조화를 어떻게 생각하게 된 것일까요? 사실 그 빵을 먹고 나면 좀 더부룩함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 새롭게 만들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예전에 이제 일본 지인한테 이제 일본 계란말이 타마고야끼를 이제 좀 배웠었는데 그거랑 접목해 보면 어떨까 했는데 잘 맞아 떨어져가지고. 달걀이 빵의 역할을 대신하기 때문에 맛은 더욱 풍부해지고 소화도 훨씬 잘 된다는데요. 달인의 아이디어로 기존에 없던 매력적인 맛이 탄생했습니다. 오믈렛이 되게 빵이랑 좀 다른데 빵 같은 역할도 들어서 되게 어울려요. 빵보다 부드러워요. 맞아, 빵보다 부드러워요. 빵보다 부드러워요.